여러분들이 외국인의 전략과 의도를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매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는 대한민국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몇 명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경제학 석사 학위를 금융공학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이 프로그램 매매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99만 원에 유료로 강의를 했었던 내용을 무료로 특별히 오픈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3일만 오픈을 하고 비공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99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니까, 그리고 정확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 매매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절대 흘려듣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시장의 방향이 한눈에 보일 거라 확신합니다. 비공개 전환 되기 전에 빠르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매하는 주식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현물이라 그래요. 쉬운 말로 현재 물건,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앞선 자 써가지고 미래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는 주식이에요. 주식이면 종목도 있을 거고 종합주가지수 해서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선물은 그냥 선물 있잖아요. 선물 거래되는 그냥 선물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선물과 현물을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선물은 만기가 있죠. 만기 그냥 그래요. 모르셔도 돼. 3, 6, 9, 12월에 만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요일 이날 땡 치면 없어져. 이날 땡 치면 없어진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선물이 어디 있냐면, 뭘 어디 있어. 선물 옵션 해갖고 얘가 선물이네 봤더니, 자, 선물의 F가 아까 앞선 자 쓴다 그랬죠. 이게 영어로 퓨처스예요. 퓨처스. 그래서 F가 붙어. 뭐 간단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요 F가 붙잖아. 아, 퓨처스, 미래 물건, 앞선 자 쓴 거니까 선물. 봤더니 2021년 3월물이네. 아까 제가 그랬죠. 3, 6, 9, 12월 중에 요거 3월물이네. 아, 어려운 얘기는 다 뺄라 그랬는데 요 3월물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가까울 근자 써가지고, 이거 있잖아. 눈 보이는 것도 근시, 난시 이렇게 있잖아. 가까운 게 안 보일 때 근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가까운 거야, 만기가. 그래서 얘를 근월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3, 6, 9, 12월물 중에 제일 가까운 거여서 근월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6이나 9나 12는 얘 멀잖아. 멀리 간다. 우리 원거리 여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게 아니고 멀리 가는 거니까 얘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럼 멀리 간다. 원거리 여행. 그래서 원월물. 자, 그래. 야, 지금 제일 근월물이 뭐야? 근월물이 뭐야? 그럼 제일 가까운 물건? 지금 3월물. 3월 거. 야, 원월물 얘기하면은 6, 9, 12월이 원월물,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거래가 요게 가장 많이 돼요. 그리고 이 원월물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건 더 미래니까는 잘 거래가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자, 3월물은 거래가 막 돼가지고 막 뭐야,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래가 막, 그러니까 종가상에도 막 6,000개씩 막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어딨냐, 하루에도 여러분 개인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매수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이제 순매수 추이 딱 잡히는 거, 요것만 잡히는 거지. 요것만, 여기 뭐 선물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요것만 잡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되게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 아, 그런데 원월물은 거래가 잘 안 돼요. 3월물이 여기 이제 제일 가까운 거고,
6월물 있죠. 6월물을 보게 되면 거래가 확 줄죠.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거는 요 데이터는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최근 월물 보여주는 거고 확 줄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쵸? 그리고 더 멀리 가볼까요? 9월물 더 줄죠. 거의 거래가 없어요. 자, 그럼 12월물. 거의 거래가, 이건 아예 거래가 없지 뭐. 12월물 누가 지금 거래하는 게 뭐.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근월물은 3월에 지금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그리고 이 원월물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거. 원월물 중에 제일 가까운 거는 6월물이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게, 그러니까 3월하고 근월물을 얘기하면은 보통 근월물은 3월, 지금 현재 시점에서 3월물을 얘기하고, 원월물은 보통 그냥 6월물을 얘기합니다. 9, 12월물 얘기 잘안 해요. 요거 왜냐면 일단 롤오버를 설명드릴 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근월물. 이거는 3월물. 원월물. 이거는 6월물.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3번. 요거 모르겠다, 2번. 요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현물은 보통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얘기합니다. 코스피 지수 얼마? 자, 볼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일까요? 뭐 보면 코스피 종합지수까지 아니 밑에 나와 있네. 2900? 자, 불러드릴게요. 2976 포인트.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근데 시중에 종목들이 솔직히 2976을 뭐 선정을 하는 데서 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지금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890개 정도의 전체 종목이 있어요. 거래소 총 종목 수가 약 890개. 맨날 이거는 맨날 변해요. 신규 상장 됐다가 뭔 이렇게 폐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합니다. 890개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대표성 너무 떨어지는 소위 말해 막그뭐 잡주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 이거 890개 너무 많다. 그래 의미 없는 종목들 막 상장 폐지 막 당하려고 막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까지 좀 너무 많다. 그러니 대표성을 띈 종목 딱 200개만 추리자. 이거 움직임이나 코스피 지수 움직임이나 거의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코스피 지수 너무 892개가 많으니까 얘를 이제 그냥 대표하는 애들 200개를 뽑아서 코스피 200이라고 부르자. 왜냐면 얘나 편차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케이. 편차가 없어요. 이거 써도 되겠네. 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싹다 지우고 지금 현물은 그냥 코스피 200으로 본다. 이해들 되시죠? 이해들 되시죠? 자, 그럼 코스피 200 한번 볼까요? 예. 차트에서 코스피 200 있죠? 코스피 200. 똑같죠? 제가 지금 그림 변하는 거 보세요. 그림 변하는 거 보세요. 똑같죠? 요 코스피 전체 종합주가 지수나 똑같이 움직이죠? 제가 변환해 볼게요. 똑같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얘를 그냥 종합주가지수로 볼게요. 그러니까 2900, 아 숫자도 어려워. 2976 지금 포인트 이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예. 거래소 지수 코스피 200은 뭐냐면 404. 깔끔하네. 56이다. 56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래소 지수 대표 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200은 404.56이다. 이게 지금 거래소 코스피 지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선물 지수. 자, 이제 개념을 한번 잘 잡아볼게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어. 오늘 1,000만 원이 있어. 오늘 만약에 문이 열렸어, 은행 문이. 예를 들어,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금, 1년 만기 예금이 있는데, 예금 1년 만기 예금, 이자율 10% 주는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딱 집어넣게 되면, 1년 후 오늘 얼마 받아요? 1년 후 오늘 얼마 받아요? 그렇죠. 1,100만 원 받죠? 그렇죠. 아, 잘하시네. 잘해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요걸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하고 1,100만 원은 수치는 달라. 수치는 달라. 그런데 가치는 똑같아. 가치는 똑같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의 1,000만 원은 1년 후에 1,100만 원하고 숫자는 다르지만 가치는 똑같아요. 이거 뭐 헷갈리시지 않으시죠? 예. 이거 어렵게 제 최대한 여러분들 다 줄인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설명 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요거 요 개념 이해하시면 돼.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 오늘 주식시장 대표 지수가 이제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가 아니고 우린 그렇게 하기로 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400인데 교육을 위해서 지금 100이라고 보자고요. 100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얘도 1년 후에 이자율이 10%라고 치자고요. 10%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년 후에 이게 지수가 110이 되는 거죠. 요거 코스피 200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1년 후에 110이 되는 거죠. 요거는 수치는 다르지만 똑같은 가치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선물을 매매하는 사람은 예측 매매를 하는 거잖아. 선물을 매매하는 사람은 3, 6, 9, 12월인데 교육을 위해서 그냥 1년 후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칠게요. 선물을 지금 매매하는 사람은 오늘 매매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 1년 후에 지금은 100인데 1년 후에 110이라고? 아, 1년 후에 시장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120 정도 갈것 같은데? 1년 후 시점에? 120 정도 갈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장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물을 쭉 사가지고 한 120에 거래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시장 내년에, 1년 후에 엄청 나쁠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요게 한100 정도의 거래가 되겠죠. 예. 요 110이 지금 10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거래하는 사람은, 아, 1년 후에 요게 만기가 돌아오는데, 아마 시장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120에 거래가 될 거고, 좀 시장이 안 좋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100에 거래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사고 파니까는 시세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요건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요게 어려우시면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이 100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년 후가 110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볼수 있어요. 이제 슬슬 어려워지시죠? 여러분, 지금 코스피 200이 얼마예요? 아까 봤던 이게 100이죠. 100에 해당되는 거였죠. 지금 코스피 100.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론가라는 게 있어요. 이론가가 뭐냐면 계산한 거야. 아까처럼 10%야. 10%더 집어넣었으니까는 10%는 뭐다? 110이잖아. 만기 시점에 110에 거래가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104.98이 지금 나오고 있죠. 404.98. 두 개가 다르죠. 이게 요 100의 개념이고 요게 110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솔직히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중요한 거 아니야. 제가 1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이따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매매를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거 되게 재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수준을 보고 제가, 네, 어려우시면 어려운 대로 말씀하세요. 수준을 보고 제가 줄일게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제가 요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디테일하게 한 거를 포기하고 다르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예. 네, 요거는 한번 들어보시고, 왜냐면 원론을 이야기를 일단 해봐야지. 오케이. 그러면 아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세요. 코스피 200이 자, 현물 코스피 200이 100, 지금 시점에 100, 오늘.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1년 후가 아니고 3월 두 번째, 3월 만기 날, 110, 이렇게 잡아볼게요. 예. 그러면, 얘는 오늘, 얘는 110, 만기 날이니까, 선물은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 만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평가를 맞춰가지고 거래를 하죠? 만기죠? 당연히 만기죠? 예. 얘보다 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120에 거래가 될 거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100에 거래가 될 거고, 요거죠? 그럼 끝났어. 실제 선물은 코스피 200, 지금 100을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론가. 110에 해당되는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얘 현재 코스피 200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거와 비교를 하시는데, 이거는 선물이잖아. 요건 선물이잖아. 요건 실제 거래되고 있는 선물이잖아, 지금. 예. 근데 얘는 누굴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높게 평가 내리거나 낮게 평가 내리는 게 아니고, 요 이론가. 다시 말해서 만기 시점에 이자 받은 거, 그걸 기준으로 높게 거래되거나 낮게 거래되는 거야. 그러니 잘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요 현재 선물은 요 이론가, 말이 이론가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 이제 현물이라 부를게요. 이게 수치만 다르지 가치는 똑같은 거잖아. 그 현물이라 그냥 부를게요. 예. 요 404.98. 그런데 선물이 403.65에 거래되고 있어. 현물이 403.65에
4.98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선물 거래자들은 403.65의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럼 이 친구들은 시장이 3월 달에 더 좋다라고 평가 내리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평가 내리는 거예요? 그쵸? 별거 아니에요. 이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는 요런 거지? 별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 차이를 어려운 얘기로 여러분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베이시스. 그냥 이렇게 불러요. 이 차이를 베이시스라 부른대.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부른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차익 거래라고 이야기를 했죠. 차익 거래는 의미가 뭐냐면 차익 거래란 차이를 이익으로 먹기 위해 진행하는 위한 거래. 얼마나 쉬워? 차익 거래니까 차이를 이익으로 먹기 위한 거래. 그럼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베이시스라 그랬죠.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이익으로 먹기 위한 거래라는 얘기예요. 이해들 되시죠? 그냥 말 그대로 차이를 이익으로 먹기 위한 거래다. 자, 그러면 차이를 이익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먹냐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름이 프로그램 매매죠. 프로그램 매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 이거 살수 있어요? 사고 팔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팔수 있어요? 없어요? 선물, 3월물. 사고 팔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지. 지금 404.45에 살 수도 있고 403.65에 팔 수도 있고 있잖아. 죄송해요. 제가 6월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관없죠? 예.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현물 뭐라 그랬어? 우리 코스피 200. 404.56 이거 사고 팔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있어요? 이거 어디서요? 여기다 그럼 뭐야? 코스피 200이라고 쓰면 되나요? 응. 안 눌려져. 이거는 선물이잖아. 지수 선물을 응. 어디에서 사? 잠깐만. 주식에서? 주식에서 사야 되나? 그러면 현재가에 사고 파는 게 나오나요?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란 종목이 있어요? 예, 콜, 뭐, 이런 것밖에, 콜이랑 저건, ETF 말고. 여러분, 코스피 200은요, 못 사요. 이런 종목은 없어요. 선물, 3월물이라는 종목은 있어요. 이거는 있어. 아까 보셨잖아. 사고, 파고, 호가가 있잖아. 코스피 200은요, 사고, 파고, 호가 자체, 아니, 아예 종목 검색이 안 돼요. 못 사요. 아니, 이게 있어야 사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그냥 수치가 산정된 것뿐이지. 동일하게 요거하고 똑같잖아. 2776포인트 살수 있어요, 없어요? 2976포인트 살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하고 동일한 거잖아. 못 사요. 종목이 없어. 아니, 선물은 종목이 있잖아. 선물이야 종목이 있잖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필요도 없잖아. 선물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게 거래되는 요거는 바로 선물 현재가상 타면 얘는 매수 매도가 되잖아. 근데 저거 못 산다고. 못 산다고. 오케이? 못 사요. 선물은 살수 있지만 이 코스피 200은 못 사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지들이
요거 시가총액 상위부터 쫙이 순서가 있을 거잖아. 요거를 비중대로 한꺼번에 키만 누르면 동시다발적으로 살수 있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놓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놓습니다. 키 하나 100억, 아니 10억 해가지고 매수 딱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따다다다다다닥 순간적으로 쫙 사버릴 수 있게. 이해들이 됐어? 이게 프로그램 매매예요. 이 프로그램 매매 뭐냐면 이거 살려고, 이거 팔려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구성해서 매수 매도로 딱 사야 돼.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물이 100에 거래가 되고 있어. 그리고 선물이 110에 거래가 되고 있어. 아유, 이거 저기 뭐야, 거꾸로 써드릴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물이 현재 시점 110, 현물이 100에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러면 어려운 얘기 이제 배웠으니까 베이시스가 차이가 얼마예요? 오케이, 굿. 아, 우리 가족 형님들 똑똑하시네. 이 베이시스가 이제 차이가 선현물, 베이시스는 선물과 현물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여러분 10이에요, 10. 요거를 고스란히 먹으려고 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칙은 비싼 거 팔고 싼거 산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비싼 거 선물 미리 매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 매수해서 갚으면 되죠? 선물 110을 매도를 해. 동시에 시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10이 벌어진 지금을 먹기 위한 거니까. 현물 100을 매수를 해요. 요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요러고 만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10이 수익이 됩니다. 증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3월 만기 날, 3월 만기 시점에 선물은 결국 현물 지수하고 동일해집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미래 물건이라 그랬는데 만기 시점에는 미래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 결국 현물하고 동일한 수치가 돼버려. 똔똔이 돼버려. 동일하게 돼버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기 날 현물이 결과적으로 얘와 얘와 동일하게 끝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10에 끝났다라고 치자고요. 110 끝. 그러면 요 포지션 잡았던 거를 해제를 해야 되죠. 어떻게? 팔았던 건 사서 갚아야 되고 산건 팔아야 돼요. 그래서 퉁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110에 끝나게 되면 선물 110에 팔았으니까 110에 사면은 이익이 얼마? 빵. 당연히 빵. 오케이? 당연히 빵. 그리고 이해되시죠? 당연히 빵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샀잖아. 현물은
그리고 현물은 100에 사가지고 110에 팔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익이 얼마? 10. 이렇게 되면 결국 선물에서의 수익은 빵, 현물에서의 이익은 10, 결과적으로 수익은 10. 어? 이 10이 뭐였죠? 이 10이 뭐였죠?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10이었죠. 아우, 멋있어, 이제. 아우, 베이시스. 선물과 현물의 차이. 이게 바로 베이시스죠. 아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100에 끝나, 달라질까요? 아니요. 200에 끝나건 50에 끝나건 똑같습니다. 자, 100에 끝나. 그러면 싼 현물을 샀으니까 100에 샀으니까 얜 100에 팔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빵이 나와. 대신에 선물을 110에 팔아놨으니까 이제는 얘를 100에 사면 되잖아. 그럼 110에 팔고 100에 사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10. 여기에서 이번엔 10, 여기에서는 빵. 결과적으로 차익 거래는 요. 결과적으로 요 거래의 이익은 또 10. 요 10이라는 게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얘기한 거죠. 어떤 경우라도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벌어지면, 다시 말해서 베이시스가 커지면 이 베이시스를 그대로 수익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뭐라 말씀드렸다? 차익 거래. 베이시스를 이익으로 먹기 위한 거래. 자, 이해되시는 분 3번. 이해 안 되신다? 2번. 이거예요.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재를 안 보여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 교재를 갖다가 들이대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뭐 해갖고, 이거 베이시스, 실제 선물과 현물, 이런 거, 이거 이해 가겠어요? 여러분, 이거 안 보여, 이거, 뭐, 저기 뭐냐, 예? 복습할 때 다시 요거 보시면 눈에 간단 말이야. 강의 끝나고 나서 복습할 때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야. 그게 여러분 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 거래. 응? 차익 거래가 476억 원이 매도가 나왔단 얘기예요. 뭐 위탁 자기 이거는 뭐 증권사 개별 계정이냐 뭐 아니 위탁받은 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 보실 필요 없어. 그냥 합계도 보실 필요 없어. 아, 차익 거래와 요 합계가 요거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 그냥 여기까지 일단 요거 이해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다 이해했잖아. 뭐가 어려워? 이제 보실 수 있네. 아, 차익 거래가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이 차익 거래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를 진짜 무위험이잖아. 지수가 폭등하건 폭락하건 내가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 요 현물과 선물 차이만 딱 나게 되면 그냥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래잖아. 그쵸? 아이고, 어딨어. 지금 시점만 중요해요. 지금 시점에 향후는 폭등을 하건 폭락을 하건 간에 지금 시점에 선물과 현물의 차이만 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그냥 지금 비싼 걸 팔아버리고 싼걸 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고스란히 이익으로 결론적으로 챙긴단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차익 거래는 시황이 있나요?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나 떨어질 거나에 대한 의견이 있나요? 아니, 관심 없어. 지금 차이만 나면 되지. 시장에 오르건 내리건 관심 없어. 이게 차익 거래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선물을 올리는데 갑자기 외국인 선물을 쫙 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 드리죠. 현물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 지금 여러분, 110, 에, 100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110이, 아유, 다시. 선물은 항상 오늘 110이에요. 110은 선물이에요. 선물. 예. 현물은 100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선물을 쫙 사가지고 120까지 올려버려. 근데 시장이 같이 따라 올라가죠. 왜 따라 올라간다?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 차익 거래 때문에. 어? 얘 110이야? 어? 111이야? 어, 11포인트인데, 그럼 얘 때리고 갑자기 얘를 막 사기 시작하죠. 그럼 얘가 101이 되죠. 102야? 102로 또 올려. 어? 그러면 얘를 102로 또 매도, 비싼 거 때리는 거니까 매도 때리고 얘를 102까지 사가지고 올리죠. 쭉쭉쭉쭉쭉쭉. 요거는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물을 쏘아 올리게 되면 프로그램이 되면서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회원님들, 이해 잘 돼요? 거 봐.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데 없대니까요. 예. 이게 차익 거래예요. 차익 거래 이름부터 차이를 이익으로 뭐의 차이인데 아니 차익을 이익으로래. 차익 거래 차이를 이익으로. 그럼 뭐와 뭐가 있어야 차이가 날거 아니야?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개인도 가능한데,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할수 있냐고. 개인, 아니, 웬만한 개인들은 못하죠. 엄청나게 큰 자금이나, 뭐 개인 투자자가 저거 어떻게 아니, 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삼성전자부터 쫙줄 세워가지고 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한 방에 딱 쏘면은, 바로 쫙쫙쫙. 동시에 사요, 동시에. 그러니까는, 어마무지한 슈퍼개미들이 아니면 못 사요. 아, 못 해요.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이 짓을 한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 외국인 기관들이 이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수를 외국인 기관들이 올리고 싶다 그러면 선물만 쏴 올리면 현물은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와요. 안 올라올 수가 없어. 이 무위험 차익 거래인데 어떤 하이에나들이 이것만 막 보고 있을 텐데 이 무위험으로 차익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거래인데 이걸 냅둘까요? 예, 안 냅두지? 예, 그게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거야.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시 보기 보시면 제가 이거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어. 요거 원래 한 20분이면 설명드린 거 지금 60분 걸렸어요. 1시간 걸렸어, 벌써. 큰일 났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세요. 오늘 예정 시간은 4시간이지만 12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마음의 준비하세요. 예, 저는 교육 안 끝내요. 이해 못하시면. 아니, 빨리빨리 못 가. 저도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이거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시키고 가야 돼. 만약에 여러분, 화요일, 아, 야, 뭐래냐, 지금. 여기에서, 정규 수업에서, 이야기 다 못한 이야기들은, 보강 수업할 수 있어요. 오늘 내일 끝난다라고 했지만, 이야기 못했던 이야기들, 그렇게 많이 지금 시장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보강 수업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는 누가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아니고, 누가 하는지 몰라. 아니, 얘들이 저걸 안 하기 때문에, 뭐 오픈하진 않기 때문에, 신고는 해야 돼. 이 로직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신고가 되기 때문에, 예.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비차입 거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이를 이익으로 먹기 위하지 않은 거래 이렇게 반대. 자, 차이와의 비차익은 차익 거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차익 거래, 차이와 관심이 없단 얘기예요. 베이시스하고 관심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가 필요 없어? 차이가 필요 없어? 차이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차이는 누구와 누구 간의 차이일 거 아니야? 그럼 선물과 현물인데, 요거하고 관심이 없어? 그럼 이 선물하고 관심 없네. 그럼 그냥? 근데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물 살라 그러면 프로그램 안 사용해도 되고 그냥 매수매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현물 살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못 산다 그랬잖아.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아, 그러면 현물 사는 거구나. 왜? 선물 살라 그러면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죠. 그냥 사면 되지. 얘를 사야 되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지. 이해들 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선물은 관심 없어. 그냥 현물 코스피 200 동일하게 움직이게. 예,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 우리 현물이라 그랬죠? 요거를 그냥 사는 거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시점에. 인덱스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왜 사요? 그냥 그뭐 ETF로 사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ETF는 그래요. 레버리 코스피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거는 우리 회원님들 정도 규모가 매수 매도하기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아까 보셨잖아. 몇 천억 원씩 못 들어간다고. 이해되세요?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어떻게 몇 천억씩 들어가? 흔들려요. 사는 순간 몇 천억 들어가면 코덱스 레버리지 상한가 보냅니다. 예. 지금 당장 이걸 사야 되는 그 뭐야 그 지수를 사야 되는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현재 코스피 200이라는 현물 지수를 사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는 거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 비차익 거래라는 거는 뭐냐면 선물은 관심 없고 현물 다시 말해서 현 시점에 코스피 200을 사기 위해서, 현재 시점 당장 사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해서 지금 404.56을 사기 위해서, 자, 404.56? 그래, 나요 정도면 그냥 시장 살래 라고 했을 때 404.56을 살 방법이 없으니,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해가지고 요현 시점에 404.56을 사기 위해서 매수 또는 매도 하는 거예요. 지수 매수 매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수 매도 매도를 매수 매도를 못 하잖아. 동시에 손으로 삼성전자 지금 집어넣고 아 삼성전자 매수 아그 다음엔 SK 하이닉스 이등인구나 SK 하이닉스 매수 이거 손으로 집어넣으면 하루 내에 못 삽니다. 하루 내에 사긴 할 텐데 이 지수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동시에 사야 된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간의 손으로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죠. 현재 지수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거예요. 얘들이. 여러분, 보세요. 금요일 시장. 아, 진짜 좀 송구스럽게도 금요일 시장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자. 여러분 보세요. 얘들이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원 때렸잖아. 이거 1조 4천억 원 때린 거 손으로 때린 거 아니에요. 뭐가? 그날 비차익이 여러분 지금 배우신 거 비차익. 요 위에 아까 배우신 거 차익. 얘도 뭐 위탁자기 필요 없어.
이거는 위탁한 거는 어떤 기관이 위탁받은 돈을 가지고 하는 거고, 자기 매매한다는 거, 이거는 뭐, 어? 그러니까 의미 없어. 봤더니 비차익에서 이거 얼마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7천억 원이 나온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1조 7천억 원이 나온 거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따로가 아니고, 얘네 판 게, 손으로 판게 아니고,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판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요하다고. 시장을 프로그램으로 사고 프로그램으로 파는 거예요, 사실. 개인들만 손으로 사지, 개인들만. 응? 우리 동학개미들. 이거 모르셨죠? 그러니 프로그램을 이해를 못하면은 어떻게 이거하고 이거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고, 뭐100% 프로그램은 아니겠지만 보통 다 프로그램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당일 종목들의 프로그램 현황이 중요해요. 자, 종목별. 모르셨죠? 아니, 이 강의를 안 들으신다고 왜 신청들을 안 하셨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 아이고. 프로그램. 종목별 프로그램 매매 현황. 삼성전자. 여러분, 삼성전자 여기 보이시잖아. 종목별 프로그램 매매 현황. 예, 삼성전자 얼마? 여러분, 4,400억씩 막 때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 외국인들? 그럼 외국인들 볼까요? 이날, 07. 삼성전자. 종목별. 자, 금액으로 볼게요. 외국인들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금요일 날 얼마? 4,250억 때렸죠. 근데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얼마? 4,430억 때 나왔죠. 이거하고 이거 수치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이 얘긴 뭐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딱 세팅해 놓고 나고 전자 때릴 때 그냥 때렸단 얘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랑 똑같단 얘기예요. 똑같단 얘기. 아, 이건 매도 때린 게 프로그램으로 때린 거구나. 이해들 되시죠? 이해들 되시죠? 예. 네. 근데 여러분, 지수가 반등을 줄 때, 여러분, 삼성전자 외국이나 기관이 조금만 사잖아요? 그럼 반등 빡 줍니다. 그럼 지수 반등 빡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러분 그동안 집중적으로 매도했었던 이 기관이 별로 안 팔았어. 한 방향, 한쪽 애들만 안 팔아도 지수 반등이 들어갈 시그널들이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나올 만큼 많이 나왔어, 사실. 그러니까 리바운딩 한 번씩 나올 때가 됐어. 요런 식으로 반등 조금만 준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날. 삼성전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지수 급반등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현황을 상당히 잘 보셔야 돼. 현 선물을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본인들이 그냥 시장에 사는 겁니다. 증권사마다 아니면은 걔들이 갖고 있는 로직마다 다 달라요. 아니요. 이게 여러분 일괄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계략적으로 설명드린 거지만 어떤 애들은 삼성전자의 비중을 뭐 이건 그 하는 애들마다 다를 거 아니야. 왜? 하는 애들 비차익 거래는 상관이 없죠. 추종할 필요 없잖아. 무슨 얘기냐? 차익 거래는 선물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과 정확하게 똑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아니, 차익 거래는 선물, 현물, 얘가 시장하고 다르게 움직여버리면 이걸 못 먹잖아, 차이를. 근데 비차익 거래는 선물하고 관계가 없잖아. 차이를 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비차익 거래는 뭐냐면, 시황과 관련이 있어요. 시장을 좋게 본다 그러면, 비차익에서 매수가 확 들어오는 거고, 시장을 나쁘게 본다 그러면, 비차익에서 매도가 확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적의 대면은 항상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아,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야. 롤오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만기 주간에. 롤오버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3월 만기를 기다리면서, 아까 만기, 지금 현물 100, 선물 110, 무조건 교육되는 선물은 110, 현물은 100, 거래되고 있으면, 비싼 거 팔고 싼거 사는 전략으로 이 10을 무조건 먹을 수가 있잖아. 10을 먹을 수가 있잖아. 그쵸? 근데 이때 청산이 돼갖고 10이 딱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나 3월에 청산 안 할래. 나 6월달까지 끌고 갈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뭐 선물이 110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좋아지고 가파라질 것 같으면 이 포지션을 6월까지 끌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쵸? 이 시장이 더 가파라질 것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물이 3월물보다 6월물이 예상보다 더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이해하실려나? 예를 들어, 자, 3월물이면은 110에 거래가 되고, 정상적으로, 또 6월물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 120이, 요게 동일한 가치라고 봤을 때, 봤더니, 6월물이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이 막,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을 때, 더 많이 높게,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110하고, 3월물 110하고, 6월물 120이 숫자는 다르고, 가치는 똑같은데, 봤더니 얘가 한 121? 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러면 얘를 청산시키는 게 아깝죠. 1을 10이 아니고 11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아깝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로 6월물로 3월물을 6월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전략을 뭘 짰어? 처음에 선물 매도 110, 현물 매수 100 요렇게 해놨잖아. 근데 봤더니 6월물이 지금 예를 들어 더 좋아. 그냥 그렇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아. 그러면 나 6월물로 바꿀래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얘가 그러면 선물을 3월물이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3월물을 매수해서 청산함과 동시에 6월물을 매도를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수량을. 그럼 얘는 없어지죠. 그럼 얘를 매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6월까지 끌고 갈수 있죠. 그럼 새롭게 현물 100에 대한 매칭이 얘하고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현물 100 매수 전략과 누구와 매칭이 된다? 선물 100뭐 예를 들어서 지금 111 6월물과 매칭이 되는 거야. 그럼 10일 정도가 더 난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하실려나? 요걸 롤오버라 그럽니다. 이게 만기 주간에 롤오버 가능성, 롤오버 가능성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좀 어렵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 아,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 이해만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분석할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넘기게 되면. 그래서 만기 주간에 이 폭탄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롤오버 된다 그러잖아. 롤오버. 왜? 이 선물과 매칭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 현물 청산해야 되잖아. 100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확 내려올 수가 있잖아. 종가 기준으로. 물량 출해, 그러니까 롤오버 얼마가 롤오버 될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올 물량이 안 나오게 다음 월물로 매칭이 됐다. 여러분 솔직히 이해 안 되죠 지금? 반응이 확 줄었어. 힘드시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거 오프라인으로 해야 한분한 분씩 잡으면서 달달달 볶으면서 어차피 3월물 차익 거래면 수익일 텐데 수익 더 커지게 하는 거죠.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아, 롤오버로 인해 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롤오버 물량이 얼마여 가지고 뭐야 그 이번에 청산 될 물량이 롤오버 됩니다. 그럼 아,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겠구나. 매도도 똑같아요. 롤오버 매도에서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이해 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꾸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선물은 90에 거래됩니다. 현물이 100에 거래되는 거고. 예, 근데 지금 이런 시장은 지금 조정장은 맞더라도 이런 하락 장세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와닿지 않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거야.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요렇게 반대로 하는 설명은 안 드리는 거지. 왜냐면 그러면 시간 아까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롤오버가 나온다라는 거는, 롤오버는 요렇게 보시면 돼. 롤오버는 요렇게 나와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 볼게. 가까울 근 3월물 매수하고, 예, 원월물 멀원, 이거 6월물이라고 했죠.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있네. 예, 원월물 매도. 요렇게 스위칭을 해버리는 거죠. 요럴 땐 뭐예요, 여러분? 예. 요럴 때는. 이게 안 좋은 시장에서. 왜? 지금 선물을 매수했단 얘기는 현물은 매도를 했단 얘기잖아. 그러면 비싼 걸 매도 때렸단 얘기잖아. 현물을 매도 때리고, 예. 요 3월물, 선물을 매수했을 때요 차익 거래 상황에서 요걸로 매칭을 시켰단 얘기잖아. 그냥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거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3월물 매도하고 현물 매수했죠? 여기 현물이 100 싸니까 매수하고 요게 110이니까 비싸니까 매도했죠? 요건 어떻게? 비싼 거 원월물, 6월물 매수로 바꾸는 거잖아. 그쵸? 네. 이렇게 된다. 이해만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없고, 아,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런 흐름을 가는구나. 자, 차익 거래에서 여러분,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라고 이름들을 붙이거든요.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 예, 요건 뭐냐면, 현물을 기준으로 붙여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매수 차익 거래예요. 왜냐면 선물이 100이니까. 그리고 현물이 100이었죠. 아, 선물이 110이고 현물이 100이었죠. 얘를 기준으로 부르는 거야. 싼 거를 매수했어? 아, 그럼 매수 차익 거래. 만약에 선물이 90이야. 선물이 90인데 그러면 현물이 비싸잖아. 그럼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사야 된단 말이야. 이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럼 현물 기준으로 아 이건 매도 차익 거래, 요건 매수 차익 거래, 요건 매도 차익 거래 요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냥 시험 볼거 아니면 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아 매수 차익 거래 들어왔어? 매수 차익 거래 들어왔어? 차익 거래인데 매수 차익 거래야? 아 매수면은 현물 기준인데 그러면 싼걸산 거니까는 현물을 샀다는 얘기는 선물을 팔았다는 얘기구나. 그만할게요.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런 반응이 지금부터 없어지는 게딱 보이니까, 아, 더 딥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예. 오케이? 예. 네, 다시 들으면 이해 돼요. 합성 선물 관련돼서는 얘기 안 드릴게요. 왜냐면 그거 뭐 여러분 그 뭐야 합성 선물 조합해서 풋옵션하고 콜옵션하고 이것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죽어요. 그냥 합성 선물이란 건말 그대로 합성 옵션을 매수해서 예, 매 옵션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하고 풋옵션 매도해가지고 선물 매수하고 동일한 상황을 만드는 거고 그것도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차익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여기에 차익 거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아까 여기까지만 아시면 된다고. 아, 지금 오늘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구나. 요거 실전에서 요것만 아시면 된다고. 아,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구나.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비차익으로 나오는 거구나. 야, 이거 바스켓.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스켓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프로그램으로 종목별 이렇게 시스템 담아 놓은 거를 요걸 한 바구니에 담아 놓는다라고 해가지고, 바스켓을 구성해가지고, 이건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야, 바스켓 구성해서 때리는 거구나. 자, 그러면 1700억 때리면 얘가 오늘 누가 프로그램 매매를 했나라고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의 현재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강도만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주체인지만 매수 매도만 확인하게 되면 얘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때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매수할 때도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올 때도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쭉 파느냐 아니면은 팔다가 돌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선물 지수가 팍 튀어 올라가게 되면 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이런 식으로 위탁에서 차익 거래가 쭉 나오죠. 매수가 확 들어오죠. 요럴 때도 있고. 다시 듣기 하시면은, 그러니까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